사라고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라고사 첫 번째 날. 스페인 지금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처음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It's raining, right? 역시 제가 생각해도 그대로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30%는 안 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비가 약간 그냥 맞기에는 좀 짜증나는 한국인 입장에서 그냥 맞고 가기에는 조금 강하다 싶은 정도의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 안 쓰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한 30%. 네. 딱 유럽인도 그냥 비 오면 딱 후드 한 뒤집어 쓰고 그냥 그런 간단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역시 쿨 가이들. 저 멀리 필라르 대성당이 보입니다. 잘 보이진 않아요? 네, 저 건물 보이시죠? 오케이. 여기 이제 사라고사 메인 시티?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It's center? 여기가 이제 사라고사 메인 센터입니다. 메인 스트리트. 중심부죠, 중심부. 네. 거기 강남역에 그 강남역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죠, 뭐. 네. 이거 Calle Alfonso. 어? Calle Alfonso. Alfonso 뭐가? Street. Calle Alfonso로 합니다. Calle Alfonso. 이따가 있는 와. 아구아. 비가 와가지고 루시아가 아구아래요. 아구아. 필라르 대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구아. 원래 필라르 대성당에 원래 스페인 사람들 어린아이 나오면은 가서 마리아랑 그 키스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그럴까? 근데 여기 언니 이제 아이들만 그 할 수 있는데 그 여기 사람들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그때 루시아도 어렸을 때 3개월 때 했었고요. 근데 지금 테레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피나 엄마는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벤트가 지금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나 해서 한번 가보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왠지 못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사라고사의 자랑, 필라르. 필라르 카페드랄? 카페드랄인가 이거? 카페드랄. 대성당입니다 여기도. 네. Can you put umbrella a little bit off? 원래 이때 딱 종소리 좀 울려줘야 되는데 땡땡. Right? 네, 역시 유럽 하면 대성당이죠. 카페드랄. Right?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 필라르 대성당입니다. 예, 저희가 성모 말이에요. 원래 저기서 사진 찍거든요. 이게 미사일인다 예전에 여기 떨어졌는데 성모 마리아가 지켜줬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사일이 불발이었어요. 불발.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지켜줬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이 미사일 불발 관련한 게.
결국 그 마리와와 그 아이 테레사 키스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안 된대요. 하도 이렇게.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사라고사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시대인데 그 무사히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맞아? Very sorry. 날씨도 우울한데 기분도 지금 덩달아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원하는 건 스타벅스 달달한 커피 한 잔. Is that? You want? Yes. Yes. You're gonna give me? Yes. 시원하게 스타벅스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What is this building? Is it? City Hall. 아, City Hall? Mm-hmm. 아, 필라르 대성당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시청이라면 시청. 사라고사 시청. 시청 클래스가 클래스 있는데요? What is Saragossa no old BC? Saragossa, don't forget. What is that? 뭐? 저거. 라세요. 뭔데? It's another church. 라세요? 어. Last time we couldn't visit, remember? Yeah. Let's try to visit now. 저건 이제 그냥 성당이란다, 성당. Another, 다른 성당. 라세요. 라세요? 라세오 성당이랍니다. I think this cafe is... Can you see this part different from that part? Different from this part? 라시오 성당입니다. 보면 이제 구조가 되게 달라요. 여기 약간 흰색 바탕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또 약간 유럽 진짜 느낌 나는 벽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이게 재건축이 많이 되어가지고 영향을 이것저것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구조가 많이 다르대요. 그렇답니다. 네. 응? 응. 이렇게 구조가 많이 다르답니다.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수십 세기 동안. 장모님 피노패밀리에 다시 합류하시다. 오랜만에 테레사랑 한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시 테레사 밖에서 아주 잠을 잘 잡니다. 맞아? How can she sleep so well outside and so bad at home? Right? Give us tips, please. Because Lucia used to sleep better than Teresa. 어? 말라가 있다가 여기 사라고사로 오니까 아 좋은 점이 어디 갈 때 차를 안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좋네요. 지금 뭐 잠깐 어디 집에 온 게 아니라 잠깐 어디 숙소에 잠깐 4박 정도 머물러 있는데 그 시내 센터거든요. 뭐 센터에 있다 보니까 차를 안 가져가야 되는데 뭐 차 아니어도 여기 대중교통이 좀 발달되어 있으니까 차 안 가져가도 되는 게 좀 편하고요. 어, 사람이 좀 북적북적합니다 여기. 네 지금 사라고사에서 4일 머물고 그 후에 이제 사라고사랑 바르셀로나 중간 부분에 있는 글로 또 이사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장기간 머물고요. 이제 거기 가서 저는 한국으로 먼저 아웃합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아이 두 명은 이제 테레사 한 100일 정도 지나고 조금 한 3개월 있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합류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라고사입니다. 사라고사의 전통 의상입니다. 거의 한국
한국의 한복과도 비슷한 존재인데, 뭐 그래도 한국은 뭐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입는데, 이거는 명절이 아닌 뭐 이 동네 지금 사라고사 그 동네 마리아의 그거 무슨 축제가 있어요. 그때 입는다고 하는데 한 번, 1년에 한 번. 엄청 비싸답니다, 이게. 의상이. 뭐 한복은 약간 조금 저렴한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저렴한 버전이 없대요. 그냥 다 재료도 다 좋은 거라서 다 비싸대요. For example, we wear many things behind that. 응. One of the things behind that. This is just behind dress and it's just Just one. 저 드레스 안에 입는 저 약간 속바지기 속치마 같은 건데 속치마만 가격이 100유로 한 13만원 하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아무튼 스페인의 한복은 아니고 사라고사 지방의 한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라고사. 유럽의 흔한 길거리 음악. 올리브 가게, 반찬 가게죠. 올리브 반찬 가게 보시면 올리브랑 막 피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가 저희 김치 종류별로 있듯이 이거요. 올리브도 색깔별로 다 다르고 양념도 다르고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안초비도 막 있고요. 올라 트람비야 올라. 자. 자. 브라토.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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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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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힘든 하루가 끝났습니다. 또 활기찬 내일을 향해. 아디오스.